이 경기 침체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볼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다음 어떤 상승장의 주도주로 꼽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하게 그러면 23년 상반기에 네. 우리가 좀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좀 안내자 역할로서 좀 이런 것들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매크로 변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3월에 멈추냐 아니면 5월에 멈추냐. 그리고 네. 이제 원래 12월 점도표에서 제시를 했던 중립금리 수준 5.1%에서 얼마나 좀 여기에 부합을 할 것이냐, 네.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밑돌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상반기에 가장 그러네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변수. 오케이. 예,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뉴스라든지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그렇겠네요. 있어서는. 예. 그두 가지 변수 우리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기대했던 그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면 또한 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이 기대했던 그것보다 낮게 정점이 형성되면 또 먼저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호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 부합하게 나오면 이런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물가 어떻게 흐르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의사결정 어떻게 될지 우리는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도 좀 느꼈지만 23년 경제는 어쨌든 경기 침체다. 이 경기 침체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볼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지난번에 역금융 장세를 너무나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네,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의 뭐 기술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역금융 장세 때문에 많이 빠진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들. 근데 여전히 이제 일각에서는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싸다라는 그 근거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수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비싸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구글도 아마 PER이 17배, 18배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보다 낮은 수준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개월 포워드라고 하죠.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익 기준으로 뭐 그렇죠. 27배. 뭐 이게 이런 싼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은 뭐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예. 데는 PER이 3, 40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거 이 기준으로 최근간 벌어들인 이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PER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20배가 조금 넘을 거예요, 20배가. 근데 이제 전반적 역사적인 평균이 14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난 100년간의 그 PR 밴드의 그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매력을 결정할 때 그냥 매크로 지표 딱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금리잖아요. 그럼요. 금리가 높으면 사실 주식이 할인되는 거고 그럼요.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 네. 고평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부터는 사실상 그 글로벌 금리, 미국의 이제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6% 미만이었어요. 그렇군요. 6%에서 1%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S&P 500 지수의 PR을 보면 가장 낮았을 때가 13. 몇 배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사실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익이 워낙 꺾여 버리니까 PER이 140배까지 갔어요, 그때. 네. 그런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평가 값은 제외를 하고 상단이 한 35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중간값 정도를 보면은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네. 25배 정도. 근데 지금 20배가 약간 넘는 상황이니까 일단 비싼 건 아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물론 네. 여기서 역실적 장세가 정말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면서 PR이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자체는 그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드랜딩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괜찮은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떤 주식을 좋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이것도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좀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돌려보고 테스팅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2년부터 그다음에 2022년까지 연초에 증권가에서 올해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업종 있죠, 업종. 네. 업종 상위 5개. 예. 그리고 하위 5개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그렇게 좋다, 내지는 상대적으로 별로다 하는 업종 상위 5개, 하위 5개 선정한 다음에 1년간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네. 살펴보니까, 그래서 20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전망치 상위 5개 업종은 예. 평균 상승률이 6%예요. 지난 한 20년간 네. 하위 5개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네. 뭐 1%가 안될것 같은데. 12%예요. 오히려. 네, 수익률이 두왜배 정도 높아요. 그럴까요? 지금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기준으로요? 1년,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예. 1년 단위씩 이렇게 다 스코어를 그러니까. 매긴 다음에 예. 평균을 내보니까 오케이. 상위 5개는 아, 그럼 6%, 단순 평균이네요? 단순 평균 예. 6%, 그다음에 하위 5개는 12%. 네. 승률 관점에서도 거의 뭐 상위 5개가 30% 미만이고 네. 하위 5개는 70%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에서 전망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좋다고 전망하는 부분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반영돼 있다는 거죠. 있다. 이미 성반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한 2, 3개월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았던 키워드들이 좀 퇴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또 매력적인 쪽에 쏠리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그때 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재밌는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숙제를 왜 주세요?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서 평균을 하셨는데, 네. 1년 말고 혹시 단기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으로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가설이 부합하는지,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지정했는데, 이 유망한 산업들은 보통 선반영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내에서는 오히려 유망하지 않다라고 지정한 그 산업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1년을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이쪽이 더 유망하지 않다고 보는 산업들이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가설이 완벽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괜찮네요. 한번 그 부분도 네. 뭐 호기심 나실 테니까, 네, 안경 이렇게 딱 쓰시고 알겠습니다. 네. 호기심 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다음은 저희 채널에 나올 때 제가 이제 완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네.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 네, 2차전지, 또 반도체 이렇게 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전지와 반도체를 다음 어떤 상승장의 주도주로 꼽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네. 올해 그러면은 그 업종별로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예. 그런 업종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안 좋아요. 아. 실적이 가장 많이 꺾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실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네. 실적이 성장을 하면은 주가가 이제 따라서 오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년치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은 이익 변곡점, 즉 이익이 감소를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변곡점 연도의 그 주가 상승률, 주가 뭐 상승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70%가 좀 넘더라고요. 74% 정도.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이익 변곡점일 때 주가가 오르더라. 그 네. 두 번째, 이익이 1년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년치, 3년치까지, 뭐 4년치까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차 이익 증가한 연도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84%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주가 상승 확률이 나타나요. 10 종목 중에 8, 9 종목. 재밌는 게 2차 이익 증가 연도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2차 이익 증가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가설인데 우리나라가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비중이 많잖아요. 네.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 쫙 살펴보면은 특정 그런 인터넷이란지 뭐 그런 섹터 제외하고는 다 약간 좀 수출 중심 그리고 좀 시클리컬 비중이 커요. 근데 어차피 경기 순환 주기 관점에서 보면은 4년에서 5년 사이란 말이죠. 한 사이클이. 네. 2년 정도 증가를 하면은 이제 감소할 그런 시기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2000년도 이익 증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약간 반반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 빠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매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네. 올해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정확하게 고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일단 작년에 이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쪽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과 아까 말씀드린 좀 연초에 컨센서스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부시켜 보면은 반도체는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하게 네. 코로나 이때부터 계속해서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수주 받은 것 자체가 2025년 네. 물량까지 다 수주를 그럼요.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작년에도 좀 좋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큰 뭔가 성장이라든지 중간에 뭔가 더 호재가 나와가지고 원래 수주한 물량을 뛰어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오래 오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그 섹터 내에서 약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매 분기마다 그 매매한 운영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 3개 기업을 새로 샀더라고요. 보니까 네. 5% 이상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보면은 약간 좀 작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약간 비주류 2차 전지 소재들을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네. 좀 2차 전지 섹터가 다 오른다라고 보시기보다도 그중에서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네.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산업지도 책도 보시면서 네. 그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행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주요 산업별 이제 지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말이죠. 네. 이렇게 막 수놓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지형을 좀 그림 그리듯이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일장이 인프라 관련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랑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렇죠.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뭐 산업이 에너지, 뭐 금융, 네. 통신, 그다음에 의료기기, 제약과 바이오 이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도 띠면서 그다음에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반 산업이 돼서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추가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의료기기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주 관점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장은 약간 필수 우리나라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인프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2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 소재와 산업재라고 네. 해서 정유와 화학, 그다음에 철강과 강물, 뭐 조선과 운송, 예. 건설과 플랜트, 기계. 예. 이런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이라든지 그런 신발이라든지 그런 거 70% 이상은 이제 화학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간을 이룬 소재. 그럼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런 인테리어 소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내장재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원유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원유 가지고 만든 거. 다 원유 없이 못 만들어. 예. 그래서 그런 필수 소재.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져간다면은 금속 있죠, 금속.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비철금속과 철금속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건물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조선 등등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유화학, 철강과 강물 이 두 개가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이제 기초 소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전방 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들을 잘 보시면은 그 전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좀 유추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좋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운송, 뭐 건설과 프린트, 기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산업재에 그렇죠. 속하면서 약간 네. 경기 민감성이 좀 크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한데 묶어놨고,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뭐 경기 민감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경기 예. 상당히 민감한. 그래서 예. 약간 공통 분모가 있어서 묶어놨고, 이제 3장이 IT입니다. 네. IT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뭐 IT 서비스,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 투자자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그러네요.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책을 쓰다가 약간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문제긴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 장비 업체들 보면은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그다음에 태양광도 하고 네. 네. 2차 전지도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그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기기나 같이 묶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같이 보면 좋다는 거죠. 어차피 약간 걸쳐 그렇겠네요.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 아, 가지고.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좀 묶어놨다라고 해서 아, 보시면 되고, 예. 이제 4장부터 6장은 소비재 1, 2, 3이에요. 1, 2, 예. 3인데 소비재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식주에 관련된 네. 소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료, 패션, 유통. 그다음에 소비재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비재이긴 하지만은 그 중국적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는 약간 성장하는 소비재. 그래서 네. 화장품, 레저, 미디어, 게임. 소비재 중에서 약간 좀 성장 주격에 속하는 그런 쪽이고, 소비재 3 같은 경우에는 네. 좀더 성장주, 그러니까 완전 성장주 모멘텀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자기기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성장 산업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함께 보면 네. 좋은 그런 산업들을 좀 테마별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산업별 지형 해가지고 저도 책을 이제 보면서 질문지도 마련했지만, 이게 산업 섹터를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산업 섹터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아, 뭐 그렇죠. 건설업, 예를 들어 인프라 산업에 있어야 될게왜 이쪽에 있지, 산업재 있지, 뭐 이런 건설이 왜 인프라 안 들어가고 산업재 있지,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이 섹터를 구분하고 기업을 여기다 넣으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약간 기업들을 얘기해요. 왜냐면 맞아, 맞아. 하나의 기업이 딱그 사업만 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만드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특성을 분류에 넣으려면 그 산업 섹터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좀더 편의성을 높이게 같이 보면 그렇죠. 좋을 그렇죠. 만한 그런 예. 산업끼리 묶었다고 그러니까 그 보시면 돼요. 기업을 어느 쪽에 포함시키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류를 하셨고, 해당 산업의 지형을 이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뭐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어떨까? 책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